홍콩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홍콩쌤입니다 자 이제 홍콩화성할 건데요 우리 비교급 최상급 마지막 강인거 아시죠 여러분들 레벨 2에 이제 끝이에요 끝 크, 근데 끝이라고 우리가 막 아, <laughs> 신난다 끝이다 끝안볼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처음과 끝이 이제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제 업데이트 있으면 조금만 예. 어깨 햄버거 조금만 예. 패티 한장 조금만 내려 주세요. <laughs> 자, 21번부터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말을 바로게 옮긴 것을 두개 고르면 여름 방학 동안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많은 책을 읽었다. 대충 느낌 왔죠? 자, i 여기서는 read가 아니라 red. a 자, 그다음에 많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었다. 자, 그러면 As many books as I can during summer 이렇게 되있죠, 그죠 나는 많은 책을 읽었다. 자, 일단은 뭐 감이 안 잡히니까 줄여 나갑시다. Many books는 괜찮은 것 같은데, as possible as many books 이거 이상하고요. Much book 더 말이 안 되죠. 책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면 I read as many books as까지는 지금 딱 맞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절지선, 요렇게.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한이니까, I can, 괜찮습니다. 근데 I could, 과거잖아요. 이렇게, 예, 과거. 어이, 게 I read, 읽었다니까, 과거. 아, 그러니까 안 맞죠, 그죠? 그래서 read, could, 요렇게 맞죠? 예, 3번 맞고요. 5번에, 아니면 possible, 이렇게 하면 됩니다. As many books as possible. During summer vacation.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3번이랑 예, 5번이 정답입니다.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왜냐면 생긴 게 read하고 red하고 a 이게 과거하고 현재랑 똑같아요. 생긴 게. 이게 음성이면 구분이 될 텐데라고 구차한 변명을 해 본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3번하고 5번이 됩니다. 얘는 시제가 안 맞죠. 주어진 단어 활용해서 알맞은 말 쓰는 겁니다. The gold ring. 금반지가 then 뭐보다 silver ring보다. 은반지보다 더 비싸다. 이거 뭐뭐보다니까 더 비싼 거니까 expensive는 more 쓰면 되겠죠 이제 뭐 아시잖아요 more expensive than the silver ring. my father is 바쁘다는 거죠. 누구보다 엄마보다니까 이때는 busy y를 i로 바꾸고 그다음에 er에서 er 해서 busier than my mother 됐습니다. 엄마보다 바쁘다 이렇게. 틀린 거. Today is even colder than yesterday. 오늘은 훨씬 더 춥다. 언제보다 어제보다 뭐 괜찮은데? Your blood pressure. 이게 좀 어려운다는데 병원에 가면 유용합니다. 병원에서 보통 BP라고 그러거든요. BP 줄여가지고 BP. Blood 피고요. Pressure 압력이니까 혈압이라고 하죠. 혈압이 훨씬 더 높다. t h a n normal 정상보다. 어우 무섭네. 그렇죠? 그래서 Far higher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Hotels are still more expensive, more expensive 더 비싼이고요. 훨씬 더 비싸다. Than guest house보다, 어또 맞고요. The students were very calmer, 아주 더 침착했다. 아니죠, 그죠? 여기서는 어, 아닙니다. 요거. 네. 그래서 그냥 이 r ER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주 침착했다. After the yoga class. 요가 수업 다음에 더 침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게 비교급 되라고그러면 훨씬 그 다음에 어 이게 비교급 바뀌어겠죠 그렇죠. 앞에 있는 강조 부분이. 자, 5번에 the population. 인구입니다. 중국 인구가 훨씬 더 많다. 되겠죠, 그죠 뭐보다? 어 한국의 인구니까. 인구는 population이죠. 단수죠. 그렇죠? S 안 붙었잖아요. 그래서 that 쓰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렇죠? 요거를 만약에 비교급을 강조하려면 얘도 이렇게 much라든지 still 같은 것이 왔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강조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두 문장 같은 뜻대로 봅시다. Burj Khalifa, 그 높은 그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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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빌딩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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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랍 어디야 거기 <laughs> 보면 이렇게 생긴 빌딩 있죠. 대충 <laughs> 그림 문제가잘못 그리도 대충 알겠죠? 애가 taller 더 커요. then 뭐보다 any other building 어떤 다른 건물보다 높습니다. in the world 세상에. 그 말은 가장 높다는 거겠죠. 그렇죠? 요걸 보니까. 그러면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하잖아요. 더 tallest 하면 되잖아요. 가장 높은. 최상급 쓰면 되잖아요. So Burj Khalifa is the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 요렇게 되죠. 올바른 것은 이제 뭐 착착착착 돌아가나요? 착착착착. She lent me as much money as she can 있습니다. 그녀는 빌려주었습니다 나한테 어느 정도 돈, 그녀가 할수 있는 많은 돈을. 땡. 과거니까 could.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혹은 she could 대신 possible이라고 한다 해도 되겠죠. 자, 1번 땡. You should talk to him as possible as soon 됐습니다. <laughs> 바뀌었어. 이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어. 그죠? 두개 바뀌었습니다. As soon as possible입니다. ASAP죠. 가능한 한 빨리가 되려면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너는 그에게 말을 이제 해야 된다.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돼 있고요. The fish was as more delicious as the meat 돼 있습니다. As의 s as 자체가 원급 비교잖아요. 그럼 안에는 이렇게 more 같이. 비교급을 나타내는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as delicious as. 뭐, 뭐, 만큼 맛있다는 거죠. 물고기는 육고기만큼 맛있었다. 이렇게 되 있는 거. 저는 사실 생선을 잘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할 때, 회집을 간다. 다들 박수 치고 있을 때, 저는 울고 있고요. 회집에 갔을 때, 저는 콘치즈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딱 보고, 어, 저기 있네. 옥수수를 공략하라 네. 옥수수만 한 300개 먹고 납니다. 300개. The better food you eat, the healthier you are. 니다 The better food 더 나은 음식을 어? 더비더비네. 더비더비더비. 더 나은 음식을 너가 먹을수록 the healthier 더 건강하다 너가. 맞네. 오 더비더비. 알아야 돼요. 모르고 그냥 보면 힘들어져. The birth rate 출산, 태어나는 거. rate 비율이니까 출산율. is getting 되고 있다. more lower and lower. 아니죠, 그죠? 빠져도 되죠. 요 자체가 더 낮은이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lower까지 써도 말은 되는데, and lower 이렇게 쓰게 되면, hotter and hotter, 점점 점 더워진다는 것처럼, lower and lower,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빼야 됩니다. 그래서 so getting lower and lower.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관계, 잘 보고 빈칸에 알면 알맞, 알면 뜰말 쓰는 겁니다. heavy 무거운이고요, heavier 하게 되면 더 무거운, little 자 그러면 이게 비교급 관계니까 little 적은이면 더 적은이죠 그죠? 더 적은 네, 책 넘겨보세요, less 됐죠? 그다음에 few 적은이고 가장 적은이죠 그죠? 아 얘는 이제 최상급이네. 그럼 close는 그래서 close 아니죠? close는 동사니까. 동사는 최상급 만들 수가 없죠. 형용사나 부사는 돼야지. 그래서 는 close, 가까운. 가장 가까운 거는 이니까 뭐만 붙이면 되겠어요? s t e 붙이면 되죠. closest, closest. 가장 가까운. friend, 뭐 친구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겠죠. less closest가 됩니다. 틀린 거두개 고르면 Jack is the laziest student in the class. 되습니다 가장 제 게으른 학생인 거죠. Laziest. 뭐 빠졌어요? The 가장 게으른 학생입니다. 반에서. <laughs> 틀렸어. 네. Yuri has the longest hair in the class. 더 있고요. 가장 긴 머리죠, 그렇죠? 반에서 가장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니 맞죠, 그렇죠? Venice is the more beautiful city in Italy. 되습니다 The more 더라는 건 유일할 때 보통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빼야 되겠죠. more beautiful city in italy. 아무 아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 더를 살리고 여러분들. 그냥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뭐 뒤에 비교 대상도 없으니까 이렇게 베니스는 더 살리고요. most beautiful city in italy.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네. 그래서 여기 틀렸죠. 그죠? 베니상 가봤으면 좋겠는데 I got the worst scores in my whole school life 나는 받았습니다 The worst 최악의 그쵸? 이렇게 더 붙입니다 Scores 성적들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 한 과목은 아니라 예, 여러 과목인데 다 최악으로 받았나 보죠 My whole school life 내 모든 학교 생활에서 가장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슬프지만 예, 맞는 문장 The brain 뇌가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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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뇌가 most precious part, 가장 귀중한, 더 붙었고요. part, 부분입니다. 괜찮죠? Of the human body, 인간 몸에서, 신체에서. 맞네요. 정답은 1번하고 4번 되겠습니다. 더가 들어가거나 최상급을 써야 되는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주어진 단어 활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건데 difficult, 어려운이라는 표현입니다. I had expected the test to be difficult and it was. In other words, the test was mhm mm then 나도 뭔가 를 말해 보려고 했네. Mm, I expected. 자, 나는 had expected. 예전에 예전에 expected. 예상했습니다. 그 시험이 어떨 거라고? difficult.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어. 이 정도 어렵겠지. 생각했어. And it was. 그랬었어요. It was difficult. 내가 예상한 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죠? 내 예상치와 실제 난도가 비슷했다는 거야. 능력치가 비슷하다. 땡동 비슷하다. 땡동 원급 비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옮기면, 즉 다른 말로 하면, the test 그 시험은 내가 예상했던 거죠, 그렇죠? I e x p e c t 내가 예상했던 거랑 비교했을 때 어땠다? 비슷하게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difficult 가지고 원급 비교 어떻게요? 해 As difficult 그 다음에, as I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So, as difficult as.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음, 간단하죠? 나, 다음 중 뜻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1번. Madrid is bigger than Barcelona. 자, 마드리드가 더 크대요. 바르셀로나보다. 자, 그러면 여기 현재까지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한테 이제 이교했을때 이렇게 더 크다는 거예요. 됐죠? 요거 가지고 이제 번 확인해 봅시다. Barcelona is smaller than Madrid. 바르셀로나가 더 작다. 마드리드보다. 이 말은 바르셀로나가 여전히 더 작다. 마드리드. 같네, 어, 그죠? 오, 1, 2번. 자, 한 배를 탔어요, 얘네들은. 마드리드는 smaller than Barcelona. 마드리드가 더 작다. 뭐보다? 바르셀로나보다. 뭐야, 이거? 너무, 너무 갑자기 쉽잖아. 예, 정답.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바르셀로나 이런 아, 게 사실 앞에 나왔으면 정말 제 정신을 못 차릴 뻔했어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봅시다. 바르셀로나는 not as big. 크지는 않다. 마드리드만큼 크진 않단 말은 마드리드보다는 작단 말이죠. 즉 마드리드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까? 그죠? 꼬잖아요. 됐지요? 마드리드는 not as small as Barcelona. 바르셀로나만큼 작지는 않다 말은 얘보다는 그래도 크다라는 거니까 마드리드가 어떻게 된다? 바르셀로나보다 크다라는 거죠. 네. 제가 너무 그게 악하진 않아요. 제가 이거 1, 2번이나 2, 3번에 이렇게 막퍼 포진했으면 여러분들막어 뭐야? 어뭐 이랬을 텐데 정신줄 딱 잡으면 3번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나왔네 더비더비. 굉장히 중요하죠? 바꿔 쓰는 겁니다. 1번. If you go to bed early, you will sleep better. 너가 일찍 자러 가면 너는 더잘잘 잘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 앞에 부분은 더 일찍 네가 잘수록 더 잠을 잘잘 잘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더 음, 일찍이라는 말 해봅시다. 더 일찍. 그럼 더 쓰고 more 쓰니까? 아니에요. Early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다가 에 어떻게? 여기까지 Y를 I를 바꾸고 E R, the earlier, 대고 그다음에 주어 동쓰선 되잖아요. You go to bed. 대죠. 너가 자러 가는 겁니다. 더 일찍 자러 갈수록, 그다음에 better이니까. The more better 할 필요 없죠. The better, 더 잘. 그다음에 you 어떻게 돼요? You will. 어휴, 제가 점점 몸이. Sleep. S입니다. S 요거. Sleep. SLEEP. 자, 읽어 볼게요. 기니까 The earlier you go to bed, the better you will sleep.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자신감 얻었어. 자, 아래 볼게요. When people are young, 사람들이 젊을 때 they learn quickly. 그들은 빨리 배운다. 더 젊을수록 사람들은 더 이제 빨리 배운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다음에 젊은 거니까 younger 그잖아요 More 영글 아니죠? Younger. 그다음에 people are. 그대로 쓴 겁니다. People are 사람들이 더 젊을수록 더 다음에 빨리니까 이거는 이제 ly 붙었잖아요. 그죠? 이 more 붙여야 됩니다. The more quickly. 됐죠? 그 누가요? 얘네들이 배운다. 주어 동사니까 그대로 they learn. 와 우리가 이걸 영접했단 말이에요. 대박. 읽어볼게요. The younger People are, the more quickly they learn. 이라는 문장이 완성돼요. 더비 더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각종 시험부터 시작해서 글 쓰고 뭐하고 그냥 너무너무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주어진 문장하고 의미가 같은 것은 뭐더라게요 Money is not as important as good health. 자, 원래 이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없으면 돈이 중요해요. 좋은 건강만큼 이렇게 볼수 있지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좋은 건강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좋은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좋은 건강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건강이 네, 결국은 돈보다 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죠. 이걸 이제 찾아보면 돼요. Money is very important. 돈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아니죠. 이두 개를 잘 비교했을 때요. Good health is as important as money 좋은 건강은 돈만큼 중요하다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good health is less important 이거는 덜입니다 덜덜 덜 중요하다 돈보다 좋은 건강이 돈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죠 그죠 건강이 지금 더 중요해야 돼요 money is more important 돈은 더 중요하다 좋은 건강 이거 정말 산으로 갔어 네. 근데 하마터면 또 이렇게 찍을 뻔 했어요 Good health. 좋은 건강이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돈보다. 그쵸. 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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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 됩니다. 네. 돈보다 건강이죠. 네, 건강. 자, 32, 34. 우리말 잘 보시고요. 주어진 단어 활용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훨씬 더 빠르다. 네, 비교급하고 강조 쓰는 거네. a l a h 시 이제 비교가, 아 아니지. 강조가 되고 얘가 비교가 되는 거죠. 강비. Tech, uh, KTX지 KTX is mm -hmm, a bus 훨씬 더 빠르다 훨씬이니까 a lot 어, 붙였으니 a lot 그고 fast는 어떻게 비교급? ER 붙이면 되죠 Faster than ~~보다 a bus KTX is a lot faster than a bus 훨씬 빠르다 서울은 가장 한국에서 분비는 도시 중 하나다 뭐뭐 ~~중 하나다 최상급 표현,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기억나니? one of the, 일단 기계적으로 합니다. one of the, 가장 분비는 crowded, 이거 어떻게 할까요? crowdist, 아니에요. most crowded, 도시인데, 도시 중 하나니까 도시가 여러 개 와야겠죠.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그게 의미가 있지. Cities in Korea. Seoul is one of the most crowded cities in Korea. 이렇게 정리되네요. 네, 그래서 요거 복수 조심 조심. 내 월급은 너보다 두배더 높다. 와, 요거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자, 이게 몇배더 높다는 표현이에요.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My salary, 내 봉급이 is, mm h -hmm, than yours. 일단 더 높다라는 거니까 higher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더 높다 되있고요. Twice 그냥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my salary is twice 두배더 높다 than yours. 이렇게 이제 쓸수 있죠. 이제 아래 거 이제 잘 봐야 돼. As yours. 여기서는 네뭐 쓰냐면 원급세 되죠, 그렇죠? 그래서 as가 있는 걸 봐서 as high as 하게 되면 둘이 제봉급이 비슷한 거죠, 그렇죠? My salary is as high as yours 하게 되면 비슷한 거고요. 여기 앞에 뭐 붙이면 되겠어요? Twice 두배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y salary is twice as high as yours 이렇게 쓰거나 my salary is twice higher than yours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배를 말할 때 우리 이제 뭐 배수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걸 따로 앞에서 제가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두배더 높다. 원급을 써서도 이렇게 차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35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있죠그죠알렉산르 구스타프 아이포. 애플타 만드신 분이에요. most famous for 가장 유명합니다. for designing The Eiffel Tower. 에펠탑를 디자인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전치사운 다음에 보통 이렇게 동사를 ing 써주는 거 맞습니다. 그 동안 배웠던 거 종합이 됩니다. Eiffel Tower를 제 디자인한 거로 유명합니다. 이 e steel 강철로 만든 그렇죠? 그리고 iron 철로 돼 있는 tower 탑이죠? 984, 984 피트요. 300m 더 높인데 얘가 was built. 지어졌어요. 1889년에 세계 박람회를 위해서 파리에 지어졌죠. 자, 컴마. 숨한번 쉬고요. Which, 그것은요, celebrated, 기념을 했죠. 100번째 anniversary, 예,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을, 어, 기념을 했습니다. of the start, 시작이죠. 프랑스 revolution, 혁명이라고요, 혁명. 이걸 이제 기념하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Until 1930, 1930년까지 그쭉 지속된 시간 동안, 그 에펠탑은요, was the tallest, 아, 우리 배웠던 거 없는데, 최상급, 가장 키 큰, 즉, 높은 인간이 만든 human-made structure, structure, 구조물이에요. In the world, 였습니다. It's the tallest human-made structure. 괜찮죠? 명사를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꾸며주고 있으니까, tallest 앞에 더 붙는 거 맞습니다. 됐고요. When it was built, 그것이 지어졌을 때, Eiffel Tower was not meant to be permanent. 자, 이게 좀 어려운 표현 왔는데, not meant to be, meant to be 이럴 예정이었다 이런 건데, not meant to be 예정은 아니었습니다. Permanent, 영구적일 예정은 아니었다. 하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이제 에, 무너뜨린다든지 그럴 거였다는 거죠. 자, 그것이 지었다 아니고 그것이 지어졌다. 수동태 맞습니다. 배웠던 거. 그리고 permanent 예, 이것도 형용사 맞죠? 비동사 다음에 permanent 영구적인로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될의도되어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But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loved 사랑했습니다. The towers 그그 그 탑의 graceful 아주 우아한 beauty 아름다움 그리고 great views 멋진 풍경에 파리의 풍경입니다. From the top. 그 꼭대기에 있으면. It is still. 그것은 아직도 in Paris. 파리에 있죠. 오늘날. 그리고 그것은 The more famous symbol. 더 유명한 어, 그리 b 심 l 입니다 Of the city. 가 아니라 더가 붙었으니까 가장 유명한이 되겠죠. 그렇죠? The most famous symbol. 상징입니다. Of the city.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거 최상급 그리고 다른 개념들도 이렇게 녹여서 했습니다. 오케이 오번 삼육 주어진 단어 활용하는 겁니다. 미스 시피강 있잖아요. 이게 강은 강인데요. 미국에서 돼 있는 걸로 봐서 가장 긴 강이죠, 그죠? 뭐 어떻게 돼요? Long에다가 EST 붙이면 되죠. The longest river in the United States. Skydiving is t 나와 있다. 이때는 비교해야겠다. Jogging보다 위험하지, 그죠? 더 위험하니까 이거는 단어가 길어 보인다. More dangerous 그래서 스펠링 잘 보세요. g e r o u s it's more dangerous. 당연히 저기보다더 위험하겠죠. 저 너무 무섭던데. 와 시원시원하구만. 자 사진 보고요. 주어진 단어 잘 보고 이제 빈칸에 알맞은 말 쓰는 겁니다.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하라는지 또 브루클린 브리지 1883년도에 지어졌고요 1 0 5 3 m 터요1 k 로좀 넘죠? 자, 근데 거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금문교 1937년도에 지어졌는데 2800m, 2 8 0 0미2 8 k 로 정도? 어,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도 뭐 거제 거제도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거든게이트 브리지는 브루클린 브리지보다 2 8 0 0니까 길죠. 근데 훨씬 길어요. 두 배보다 더 길어요. 자, 그래서 훨씬 더 길다니까 far 훨씬으로 쓰고 그다음에 long을 longer 하면 되겠죠. 뭐 빠졌어요? 뭐뭐 보다 then Brooklyn Bridge 이렇게 되죠. 훨씬 더 깁니다. 재밌다. Brooklyn Bridge는 Golden Gate Bridge보다 보니까 Brooklyn이 1883년도에 지어졌고 얘는 1937년도니까 더 오래됐죠. 훨씬 더 오래됐다니까 much older 쓰면 되겠죠. 뭐보다? Golden Gate Bridge보다 t h e 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와 38번 문제, 37번 문제 너무 재밌어요. 자 39에서 40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크, 레벨 2의 마지막. 아, 조금 아쉽다. 그래도 가봅시다. 초심, 주피터, 주피터, 목성이죠 목성? 있잖아요, 목성이 이렇게 생긴 거, 점 하나 큰거 있고요. 대적, 대적점인가? 대적발인가? 부르는 점 하나 있잖아요. 목성, 가장 크지 않습니까? 우리 솔라 시스템 중에. 제가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주피터가 Fifth Planet, 다섯 번째 플래닛 행성입니다.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수금지화, 목, 아, 그러네, 다섯 번째 맞네. 흠. 네, 제가 문과 나왔지만, It is the mm -hmm, planet. 어떤 행성입니다. Solar System. 태양계 중에서 가장 큰 거겠죠. 이, 여기는 이제 목성일 거예요. 일본어 목성. 일본어 목성이고요. 가장 큰 거니까 the largest. 그잖아요. large 하면 말이 안 되죠. 가장 큰 애야 the largest. 더 붙잖아요. It is so large. 목성이겠죠. 목성이 너무 커가지고요. 너무 커서 all of the other planets. 모든 다른 행성들이 어떻게 내가 combined 이제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다른 행성들 다합친 것들도 그때 딱 들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inside Jupiter, Jupiter 안에 그러니까 다른 행성 다 갖고 와가지고 안에 너도 사이즈가 딱 맞는다라는 거야 크다 네, 크네요 크네요 이번도 목성입니다 목성 Jupiter 어, 목성이라는 것은 giant uh, gas giant. 거대 가스 행성입니다. 예, 유튜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이렇습니다.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You could not stand 너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On Jupiter, Jupiter에서 오왜왜 왜, 왜? Because 왜냐하면 it has no surface. 목성은 목성이 has no surface. Fur, surface를 갖고 있지 않대요. surface는 표면입니다. 표면. 아 표면 안 갖고 있어? 그럼 이게뭐딱 없으니까 뭐서 있을 수가 없겠네요. 어, 그래? 몰랐는데, 네, 네 나름 열심했다고 했는데 목성 표면은 몰랐네요. Jupiter is known for 이거로 알려져 있다는 표현이에요. Known for 알려져 있습니다. It's great red spot. 그것이 목성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1, 2, 3, 4번은 다 목성이에요. 다 5번이 될것 같은데 다 목성 아닙니까? Great red spot. 아까 말했던 그대적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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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하나 제가 대적반이라고 그랬나요? <laughs> 어쨌든 비슷하잖아. 비슷하잖아. 네. 빨리 넘어가자. This is an area. 이건 어떤 이제 구역인데요. 주피터의 어떤 구역인데 with the raging storms. 아주 꽝 몰아치는 storms. 폭풍우가 있습니다. 폭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거죠. 그렇죠? than 아, is. 뭐 뭐보다 인 걸로 봐서 more powerful 익스는 되겠죠. 그죠? 렇 Any on earth. 지구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폭풍이 있대요.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첫 번째 건 일단 답이 5번이 될것 같은데. 계속 봐볼게요. A번 아까 답 뭐였죠? Largest 나오죠? Largest. 그리고 여기서는 more 나오게 되네요. Scientists don't know. 과학자들은 몰라요. 왜 it is red? 그것이 빨간지. 목성이 아니라 아까 대적, 뭐야. 대적점. 그치. 이건 대적점이에요. 대적점이 왜 이제 빨간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 오 번이 나왔죠, 그죠? 잘 됐고요. But 하지만 they know 그들은 압니다. Winds inside the spot. 그래서 그 대적점이 있는 스팟의 안쪽에 있는 그 바람인들이라는 게요. Blow 붑니다 Twice 두 배. 어, 오늘 배웠잖아요. 두배 as 원급이죠. as 안에는 원급. Fast as any race car. 어떤 그 경주용 차보다 지구상에 있는 경주차가 can drive 운전할 수 있는 거보다 두 배나 이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와 발음이 헤이, 무섭네요, 그냥. 클라락겠네 자, 그러면 답을 정리해 보면 여기는 fast 하게 되고 앞에 거는 기억이 안 난다. more 되게 되고 맨 앞에 거도 기억 안 난다. largest 가장 큰이니까 네, 상식도 없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와! 레벨 2가 끝났어! 으아! 레벨 3가 있어요. <laughs> 복습 잘하시고 여러분들 천천히 소화하시면서 따라오면 영어 문법 어렵지 않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번 레벨 3에서 또 힘차고 재밌는 강의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홍공!